계절별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있잖아요.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다. 이런 것들이 있나요? 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해 드릴 순 없어요. 네.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해 드리면 그리고 이게 또 정확하지도 않고 여기서 다 얘기해 버리게 되면 나한테 전보를 안 할 거잖아. 나도 먹으러 벌어먹고 살아야 돼. 그렇죠. 그래서 일단 용띠 뱀띠만 얘기해 줄게요. 내가. 네. 용띠 뱀띠는 추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잘 살아요. 더운 계절에 태어난 사람보다. 네네네. 용띠 뱀띠인데 내가 추운 계절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야. 대체적으로. 그리고 추운 계절에 태어나는 용띠나 뱀띠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 마르질 않아요. 금전이 마르질 않고. 그리고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잘 살아. 대체적으로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 안 마르는데 대신에 인간에서 조금 노력은 해줘야 돼. 조금 그리고 다른 거. 이건 띠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겨울에서 이렇게 봄 넘어갈 때 보릿고개라 그러죠. 옛날에. 먹을 거 없었던 시절에는 보릿고개라 그러잖아. 옛날에 그... 뭐라 그래야 돼? 쌀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산에 가서 나물 캐서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.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시절에 보릿고개. 그 보릿고개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애군이 많아요. 이거는 근데 참고만 하세요. 내가 이거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. 좋습니다. 나한테 전 보러 오세요. 아니 이래 되는 거예요? 응? 진짜 잘해줄 수 있어요? 아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. 나는 내가 100% 확신 없으면 이 앞에 앉혀놓고 점사를 안 봐요. 그러니까 자기 죽을 날 모르는 사람들 무당께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. 난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니까. 그럼 아무튼 간에 이 띠에 맞는 별 띠별로 계절에 태어난 이걸 이 운세를 본다면 사실 이것 또한 엄청 정확한 건 아니네요.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전보로 오라는 거예요. 이거 듣고 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. 왜 유행을 부리려고 그래? 이것도 유행이에요. 이거 유튜브 보고 자기 거 다 할 것 같으면 무당들 뭐 먹고 살아? 아 약간 그러면은 한 30%만 오픈하시는 건가요? 영업 비밀인데 오픈하면 되겠어요? 알겠습니다. 아무튼 이런 운세도 너무 맹신하지 마라. 라는 말씀이신 거죠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